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귀농귀촌 1년차에 현실적인 귀농귀촌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희가 딱 1년 됐잖아요. 살아보니 어때요? 솔직히 얘기하면 뭐 그냥 그래요. 뭐 원래 오려고 했으니까. 저도 원래 시골 출신이에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네, 저는 뭐 그렇습니다. 저는 생각보다는 장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살만해요. 그렇죠. 다그덕님 같은 경우는 장점이 많죠.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와, 이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아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도 있구나. 아, 이런 게 좋구나. 이런 게 좀 어렵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귀농귀촌 1년차입니다. 저희 완전 사실적인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장점. 뭐 이거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공기가 신선해요. 근데 여기 살고 있으면 신선한지 모릅니다. 저희가 한 6개월, 7개월 정도 지났을 때 이제 건축박람회 같은 거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최근에 다녀왔잖아요. 맞아요. 갔다 오니까 몰랐는데 이제 지하철 타고 쭉 가다가 딱 내려서 와... 공기가... 야, 이게 도시 공기구나. 아, 이런 냄새를 우리가 맡고도 못 느꼈구나라는 걸 그제서야 느꼈어요. 확실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확실한 장점인 것 같아요. 정말로 네,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채, 채소나 유기농 이런 것들 저렴하게 먹는다. 이런 것들 장점인데 이건 왜 저희가 장점으로 꼽았냐면 최근에 상추값 엄청 오른 거 아시죠? 야채값 다 오른 파, 대파. 네, 뭐 그 고깃집 가면 1인당 상추 5장 드래요. 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우리 3장 받아봤잖아요, 3장. 어, 그렇죠. 3장도 주는 경우 있어요. 저희는 그냥 텃밭에 상추가요. 생각보다 비쌀 이유가 없는 채소예요. 그냥 씨 뿌려놓으면 알아서 자라요. 키 한 주먹 져갖고 확 뿌려놓잖아요. 상추 막 이만큼씩 자라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자라요. 근데 그게 비싸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맞아. 아니, 텃밭에 가면 널렸는데. 저희가 이제 장점에서 요거를 가장 크게 생각을 하는데, 보통 요즘 젊은 친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내 집 마련이지. 그쵸. 집값이, 아니, 뭐, 어느 정도 범접이 가능해야, 옛날처럼, 우리 부모처럼 적금 통장 만들고, 뭐, 펀드도 좀 들고, 아껴 써갖고, 애껴 갖고, 안 먹고, 안 입고 하면 내가 집을 사겠다라는 정도로도 안 돼요, 이제. 본인들이 버는 돈을 100% 30년 동안, 40년 동안 모아도 못 사요. 조금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불안감을 느끼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친구들 입장에서는 또, 도시 아니면 직장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무튼, 직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쫓긴다고요, 친구들이. 그래서, 이런 불안감이 좀 해소가 돼요. 왜냐면 내 땅 있고 내 집 있으니까, 일단은 그런 불안이 조금 덜합니다. 확실하게 덜해요. 그리고 이제 요게 진짜 제가 얘기하고 싶은 진짜 요 중에서도 더 큰 건데 저희가 이제 도시에서 할 때는 뭐 편집하고 뭐 광고 촬영하고 영상 찍고 사진 찍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드론 촬영하고 이런 것들이 웬만한 젊은 친구들은 다 할 줄 아는 거예요. 여기 여주 오니까 어때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조금 더 그렇죠? 적죠? 드물죠. 훨씬 더 불어요. 그리고 해줬으면 하는 데가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달그당님이 지금 강의 엄청 다니고 계시죠. 강사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유튜브 광고 제작, 촬영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알게 모르게. 다른 분들 것도 많이 찍어드린다고요. 근데 그런 걸 하면서 되게 인정을 많이 받아요. 근데 우리들은 조금 그런 게 있죠. 뭐 이 정도 하고 이렇게 인정을 받나. 그리고 이제 또 가끔은 조금 보수를 좀 많이 쳐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어우 우리가 아, 이거 하고 이 정도 받아도 되나 이렇게 이런 걸 느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한테 이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만들어서 영상을 한 편을 따로 만들 거예요. 하지만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젊은 친구들이 내가 꼭 도시에서 이 일이 도시에 아니면 안 돼. 도시에 있어야지만 돼. 아니면 이쪽이 보수가 많이 줘. 시골은 안 주는데. 그런 거가 아니라면 도시에 내려와서 어떤 이런 컴퓨터와 관련된 인터넷과 관련된 유튜브와 관련된 이런 사업을 한번 일을 한번 해보시면 훨씬 좋을 거예요. 능력을 좀 크게 인정받는 성취감이 좀 생깁니다. 시골에 내려오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장점이자 단점. 요건 이제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이제 도시에서 처음 오신 분들은 아, 되게 싫어요. 처음에. 시골집은 대문 없는 집도 많고 울타리 없는 집도 많고 경계가 없는 집들이 많아요. 저희도 처음에 이제 울타리가 거의 없고 지금도 대문 없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웃분들이 그냥 오세요. 와서 문 막 두드려. 거실 창이 있잖아요. 그 앞에서 막 이래요. 막. 어, 있어, 안 해? 어, 없어? 안에 반스바람 입고 있다가 난리 납니다. 프라이버시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처음에는 되게 단점처럼 느껴져요. 아, 뭐, 남의 집에 오는데, 뭐, 좀. 이게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제 젊었을 땐 몰라요. 나이가 좀 들다 보면 사람이 좀 필요할 때가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이게 굉장히 큰, 왜 그런 거잖아요. 고독사. 시골에 가면 뭐, 돌아가셨는데 발견되는 평균 기간이 2주에서 두 달이래요. 맞아요. 두 달 동안 집에 한 명도 안 와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긴 그럴 일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단점인 것 같지만 살다 보면 이게 정이거든요. 근데 도시에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되게 불편하게 느껴져요, 처음에. 근데 나중에 가면 적응되면 저희도 그러고 있어요. 그냥 막 들어가요, 문 열고 막. 어머니 계세요? 그냥 문 열어요. 일단 문부터 열어. 계세요? 그 아무도 뭐라고 안 해. 맞아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좀 있다. 이런 것들은 아, 뭐 그럼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런 게 장점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또 어려운 일 있으면 이웃들이 막 우리한테 관심을 많이 갖는 게 단점이 되기도 하지만 또 장점이 되기도 해요. 사람이라는 건 살다 보면 또 이런저런 의지할 일이 생겨요. 서로서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꼭 너무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또 장점이다 단점이 아닐까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2번으로 일단 꼽았습니다. 대망의 단점. 여러분들이 보통 듣고 싶은 건 단점이에요. 단점은 뭐냐? 소음에 민감해져요. 되게. 아파트에 살다가 단독 주택에 살면 사면이 다 뚫려있죠. 그러니까 사면에서 들어오는 소음이 저희한테 다 들려요. 아파트는 보통 안 그래요. 전면에서 들리는 소리만 보통 많이 들려요. 바깥쪽만. 안쪽은 같은 아파트가 있으니까 잘 안 들리고 바깥쪽 소음이 많이 들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쪽 소음은 잘 안 들리거든요. 근데 사면이 다 들리니까 되게 민감해져요. 그리고 이제 그 이유가 약간 무서워서 그런 것도 있어요. 특히 밤에 더 무서워. 저희 집만 떨렁 있으니까. 왜냐면 저희 집은 한 8시 정도 되잖아요. 사면이 암흑이에요. 다 일찍 주무셔. 어머니들 8시면 불 다 꺼요. 왜냐면 새벽 4시에 일어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깨어 계셔도 불을 안 켜놓고 계세요. 맞아. 어두운 상태에서 그냥 돌아다니고 계세요. 밤에. 불 안 켜요. 맞아. 할머니들은, 어머니들은 돈 아깝기 때문에 8시 넘어서 불 키면 등장 맞는 거예요. 맞아. 근데 껌껌한데 돌아다니고 깜짝깜짝 놀라요, 처음에. 그런 것들이 좀 단점이긴 해요. 좀 사람이 좀 민감해져요, 초반에. 근데 이것도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좀 둔감해져요. 맞아. 대신에 이제 요건 아직까지 좀 조금 적응 안 되는 건데 날씨. 요번에 비 많이 왔잖아요. 천둥번개 엄청 치잖아요. 요건 아직까지도 조금인가. 왜냐면 천둥 치면 땅이 흔들려요. 아파트에서 못 느껴보거든요. 근데 천둥이 꿍 하고 치잖아요. 그러면 땅이 흔들리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이거 되게 무서워요. 저희가 예전에 한 22층에서 한번 살아본 적이 있어요. 아파트에서. 근데 맞아. 그때 느꼈던 거예요. 뭐냐면 높은 층에 살면 20층 이상에 살면 이거 흔들리는 거 느껴지는 거 아세요? 가끔? 태풍 오거나 뭐 이러면 집이 흔들린다는 게 느껴져요. 내가 느끼기도 하지만 그리고 거실에 있는 식탁에 있는 등이 이렇게 움직여요. 맞아. 20층 이상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 느낌을 지금 받아요. 천둥번개 뻥 치니까 땅이 어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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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있어요. 그리고 차량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래도 시골이다 보니까 뭐 버스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저희도 동네에도 버스 와요. 근데 이제 하루에 뭐 4대 이렇게밖에 안 오니까 자기가 언제든지 나가서 탈 수 있는 게 아니라 시간에 딱 맞춰서 나가야 돼. 그래서 이제 조금 연세가 좀 많으셔서 운전을 못 하시거나 아니면 차량이 없거나 이런 분들은 좀 생활하기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세종에서 살 때도 비슷했어요, 사실은. 왜냐면 이제 세종도 도시긴 하는데 생긴 지 얼마 안 된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인프라가 많이 없고 아파트만 있어요. 진짜 세종은 이렇게 문 딱 열잖아요. 그러면 360도가 다 아파트 뷰예요. 아무리 둘러봐도 아파트밖에 없어요. 그리고 차 타고 나가면 앞에 편의점 하나 있다는 거 빼고는 다 차 타고 움직여야 돼요. 맞아요. 완전 역세권에서 사시는 분 아니면 이거는 근데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좀 차량이 없으면 힘들다. 요거 조금 초반에 좀 많이 불편했어요. 지금도 좀 불편하긴 해요. 왜냐면 귀찮아요. 왜냐면 흙이나 먼지가 되게 많이 들어와요. 왜냐면 밖에 나가면 다 흙이니까. 지금 산책 갔다 오면 다 흙이고. 근데 도시는 다 포장돼 있잖아요. 인도면 그렇죠. 차도면 어디면 다 포장돼 있잖아요. 대신에 그래서 먼지가 많이 날리기도 하지만 흙이 너무 많아요, 시골은. 그러다 보니까 맨날 쓸고 닦아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좀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벌레, 거름. 시골이다 보니까 옆에 농사 많이 지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봄 시즌에 거름을 많이 갖다 놓거든요. 냄새 엄청나요, 냄새나. 소똥 냄새 나거든요. 근데 이것도 한 1년 지나, 저희가 이제 얼마 지나니까 좀 적응이 돼요. 왜냐면 몸에 해롭지 않은 냄새가 있고 몸에 해로운 냄새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랬잖아요. 한 6개월 정도 넘어서 도시가 보니까 냄새, 이 냄새 맡고 어떻게 살았나 싶잖아요. 근데 그 몸에 해로운 냄새예요. 근데 소똥이 발효되는 냄새는 몸에 해로운 냄새는 아니에요. 저희가 맡기 싫은 것 뿐이지 몸에 해롭지는 않단 말이에요. 왜냐면 발효가 되는 냄새니까 된장 냄새 보고 몸에 해롭다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해하고 인지하게 되면 나중에는 괜찮아지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뭐 벌레나 뭐 거름 냄새 이런 것 때문에 좀 하신 분들은 제가 당황하건데 살아보시면 그런 것들은 신경 안 써요. 적응이 됩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생각보다 이 소분이나 이런 것들이 쌓아놓고 발효가 되면 또 오히려 냄새가 안 나요. 근데 초반에 이제 봄에 씨 뿌리기 전에 한 달 정도 거름을 먼저 뿌리거든요. 그때만 이제 조금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단점일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좀 꼽아봤습니다. 네. 장단점이 너무 노멀하죠. 왜 그러냐면 저희는 이제 시골을 예전부터 준비를 했고 그렇죠. 원했기 때문에 약간 좀 노멀한 얘기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을 뒤에서 할 건데 귀농귀촌을 하면 안 되는 나의 상태라고 해놨어요. 근데 물론 뭐 귀농귀촌에서 돈을 벌겠다. 나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뭐 일단은 오케이. 왜냐면 저희도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시골에서 돈 벌고 있잖아요. 근데 시골답지 않은 돈을 벌고 있어서 그렇지. 저희처럼 시골이 좋다. 이것도 오케이. 괜찮아요. 내 몸이 안 좋아. 요양을 해야 된다. 이것도 오케이. 괜찮아요. 상대적으로 진짜로 공기 좋고 물 좋으니까. 근데
귀농귀촌을 하면 안 되는 나의 상태가 어떤 거냐? 제가 저희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4번. 도시에서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돈도 없고 미래도 없고 난 다 포기하고 시골 가서 살란다? 절대 오지 마세요. 도시든 시골이든 사람 사는 곳이에요. 똑같아요. 근데 도시에서 힘든 것들이 대부분 뭐예요? 돈. 사람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시골에서 똑같아요. 시골에도 돈 필요하고요. 시골에도 힘든 사람들은 있어요. 어디 가나. 맞아. 일명 그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 거 아십니까? 저희가 이제 직장 생활할 때 보면 내가 이 부서에서 막 힘들어. 그래서 옮기잖아요. 그러면 또 있어요. 근데 막 옮겼는데 없어요. 그럼 누가 또라이인 줄 알아요? 본인이 제일. 나. 자기가 또라이인 거 본인이 제일 문제였던 거죠. 그렇지. 자기가 또라이였던 거예요. 보통 그렇게 해서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딜 가든 이런 문제 계속 생겨요. 그래서 도망치듯이 아, 나 도저히 안 되겠다. 시골 가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오지 마세요. 왜냐면 그러면 더 힘들어져요. 그리고 더 외로워져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잘 싸워요, 와서. 내가 마음이 지쳐 있는 상태에서 상처받은 상태에서 위로받으러 왔잖아요. 근데 본인이 상처받고 위로받고 싶어서 들어온 상태인지 이 사람들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무조건 위로만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난 상처받고 싶고 외로우니까 싸워요, 자꾸. 나한테 무슨 말만 조금만 하면. 이 사람 왜 나한테 잘 안 해주고 막 이렇게 상처되는 말을 하고 나한테 간섭하고 불쑥불쑥 찾아오고 마음에 안 들어 막 싸운다고. 나쁜 놈들, 시골놈들 막 뭐 어때? 막 이러시는 분들 계세요, 가끔. 근데, 그래서 많이 가시지, 다시. 근데 이거는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어떤 게 막 안 좋을 때 있잖아요. 남 탓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도 환영 못 받아요. 나부터 돌아봐야 돼, 나부터.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이 참 이런 명언을 얘기하셨어요. 항상 옳은 선택을 하는 방법이 있다. 제가 이제 책에서 읽었던 건데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도망치듯 도착한 곳이 천국일 리 없고 갈망하고 노력해서 도착한 곳이 천국이 아닐 리 없다. 여기 나와있죠.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 사회 상황이 이건 제가 적은 건데 거기가 어딘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가 전라도인지 경산도인지 경기도인지 뭐 해남인지 뭐 강원도인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잖아. 뭐 거기는 어쨌든데 뭐 지역별로 안 좋은 곳 찾아보면 지역별로 다 있어요. 그럼 도대체 어디가 좋은 거예요? 그럼 결국엔 내가 중요해요. 내 상태가. 본인 하기 나름이죠. 그렇죠. 내가 얼마만큼 준비되고 들어왔냐에 따라서 거기 가서 적응하는 그런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고 귀농귀촌을 결심하실 분들이 많이 보실 테니까 귀농귀촌을 결심하실 때 내가 시골에 들어가서 하고 싶은 게 뭔지 그리고 내 재정 상태라든가 이런 게 어떤지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신 다음에 귀농귀촌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시골에 무조건 집이 싸니까? 뭐 집이 싸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집이 싸니까 들어갔다가 아무것도 안 할 거면 안 돼요. 집이 싸서 들어온다는 건 내가 재정 상태가 넉넉하지 못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뭔가를 해야 되는데 싸니까 이 지역으로 왔어요. 근데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이러면 안 돼요. 또 앞으로 살아갈 게 막막하잖아요. 근데 도시에 사는 이유가 뭐야? 생활비나 주거비가 비싸도 여기서는 일할 거리가 있으니까 자꾸 도시에 사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주거비를 아끼겠다고 시골에 왔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여기랑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주거비가 싼 대신에 할 게 없고 주거비가 비싼 대신에 일거리가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똑같아요. 내가 시골이 좋고 아 내가 좀 쉬고 싶고 아니면 난 시골에 젊었을 때 시골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래서 내려오셔서 어떤 기회도 잡고 요양도 하시고 휴식도 하시고 본인이 하고 싶은 취미 그림도 그리시고 이런 거를 추천드립니다. 귀농귀촌을 하면서 저희가 느끼는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귀농귀촌을 하실 때 본인의 마음가짐 본인의 상태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친하게 지내는 그 마니TV님의 마니 아시죠? 그분이 항상 그랬어요. 늙어서 돈 많이 가지고 들어오든가 아니면 젊었을 때 일찍 들어오라고. 귀농귀촌 하라고. 그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1년 정도 살아보니까 그 말이 진짜 명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여자들이 시골 가는 거 싫어한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물론 저도 싫어했어요. 도시를 더 좋아했는데 제가 지금 1년 살아보고 느낀 점은 저는 시골 와도 좋은 것 같아요. 왜 좋은가 하면 약간 부지런해져요, 사람이. 저 새벽 5시에 일어나거든요. 부지런해진다는 게 첫 번째 장점이고 두 번째 장점은 저는 솔직히 도시에 있을 때 맨날 맛있는 거 먹고 맨날 배달 음식 먹고 이러니까 별로 기쁨을 그렇게 못 느꼈어요. 맛있지. 그때는 맛있는데 솔직히 다 먹고 나면 생각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 집에 치킨 배달오는 거 하나도 기쁜 데다가 먹으면 그렇게 꿀맛이 있을 수가 그렇죠. 없어. 오랜만에 먹으니까. 오랜만에 먹으니까. 배달 음식이 잘 안 되니까 맛있어요. 너무 배달 음식, 외식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상대적 소중함. 그렇죠. 상대적 박탈감이 아니라 상대적 소중함이에요. 이게 자기가 갖고 누리고 살았던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그렇죠. 소중한 건지를 새삼 느끼게 돼요. 그리고 시골에 오면 저희가 농작물을 기르잖아요. 도시에 있으면 미룰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아, 뭐 내일 하지, 뭐 모레 하지, 글피하지 이러다 보면 한 달 그냥 가요. 어떤 친구는 한 2년씩 노는 친구도 봤어요, 제가. 근데 시골에 농작물 심어놓으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미루는 게 한계가 있다고요. 걔 아니면 죽는데. 네, 미뤄도 한 2주, 3주 정도까지 그밖에 못 미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게 돼요, 자꾸. 맞아요. 그죠? 하게 돼요. 그리고 또 이게 덥잖아요, 낮에는. 그러니까 아침, 저녁에 하게 된다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고 그런 이런 습관들이 좀 들어요, 확실히. 그래서 나를 좀 강제로 움직이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좀 있습니다. 맞아요.
귀농귀촌 강추합니다. 여러분 여쭤러 오세요. 네, 여쭤러 오세요 많이. 감사합니다.